감자렌지에 저희가 네. 같이 드시는 이 오바리를 저희가 같이 다 드릴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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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리 같이 드리면 올리셔서 네. 배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2분을 돌리시고 그리고 네. 밖에 꺼내신 다음에 실온에다가 한 2분 정도만 놔두시면요. 기름하고 수분이 이렇게 쫙 분리가 돼요. 그렇죠. 네. 자, 이건 치우셔도 돼요. 네. 자,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지금 저희가 전자레인지를 한 거거든요. 자, 소리 잠깐 들어보세요. 우리 좀 조용해야 되잖아, 이때. 들으셨어요? 아니 왜 지금 여름에 진짜. 왜 낙엽 밟는 소리가? 그러니까 와삭 와삭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가 네. 아니 전자레인지에서 나왔는데 야. 이 정도 소리가 아니 와. 잠깐만요 이 소리가 요 소리를 잠깐만 들어보세요. 그게 들려요? 바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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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엽 밟는 소리 맞아요 맞아요 와삭 와삭 여기서 네. 이렇게 딱 이 상태로 네 찢어도 되는 거죠. 지금 저희가 근데... 준비를 따로 한 게 아니고요. 패키지 뜯어서 옆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돌리고 그리고 네?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실온에다 내비두면은 네. 기름하고 수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바삭합니다. 살아나는 그쵸. 거거든요. 잠깐만 절대로 해동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전화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요. 네. 스마트폰 앱으로 일단 물량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TV 홈쇼핑 전체 통틀어서 방송사상 네. 최저가가 되는 날이 오늘이고요. 사실 좀 이런 날 날씨 너무 더운 날에는요. 그러니까.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우리나라 음식들 김치 나베 김치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베 해가지고 드셔도 맞아 돈까스 나베들 많이 드시니까 느끼한 맛도 조금 잡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솔직히 네.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돈까스라는 게 기름에 넣었다 뺀 거잖아요. 찌개에다 넣는다는 거 상상하실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네. 기름이 자꾸 뜨니까. 그러니까 근데 전자레인지에다 한번 돌리고 그러고 이제 따로 넣는 거라서요. 네. 기름이 뜰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보세요. 돼요. 보세요 위쪽에 기름 뜬 거 없죠.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죠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먹고 나면 나중에 탄산음료라든지 좀 개운한 거 자꾸 찾는데 씻어야 되잖아. 그리고 입이 왜 그 리콜스 바른 것처럼 왜 번질번질거리잖아요. 기름 묻은 것처럼. 근데 지금 제가 이건 너무 여자 얘기라서 난 모르겠다. 난 모르겠다 이거는. 번질번질거리는데 먹을 때마다 입이 번질거리지 않아요. 맞아. 이렇게 맛있게 거기에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응용 요리 많이 하셨어요. 뭐 돈가스 그 김밥도 하셨고 뭐 네. 샐러드도 하셨고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하실 수 있겠고. 그리고 제가 같이 드시라고 네. 소스를 두 가지를 드려요. 네. 하나는 이제 카레 소스, 하나는 돈가스 소스를 드리는데 이것조차도 많은 분들이 따로 판매를 안 하냐고 여쭤보신 네. 분이 맞아요. 많거든요. 저희가 한 번 드실 때마다 한 번 이제 뜯어서 드시고 버리라고 네. 네. 한 봉씩 20봉을 드려요.